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준비한테 비밀번호 받은 거야? 받았지. 아 그래? 안녕하세요, 집 보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띵동 안 하고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셨어. 준비한테 번호를 받았어. 네. 제가 준비인데. 아 그래? 집 주인이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거주하면서 내놓은 거죠. 아 네. 그렇게 말아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죄송한데 저 되게 귀티난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실까요? 네. 나가세요. 아니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 왔는데. 아 그럼 아무튼 집 한번 보시죠. 네. 네. 여기가 일단은 현관이고요. 어 이런 거 우리 장녀 좋아하겠다. 이런 거 다 놓고 가시는 거죠? 그럼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다 옵션이에요? 네네네. 아 인테리어 거죠? 어 두꺼비 집이 되게 이쁘다. 두꺼비 나왔어요? 두꺼비 지나면서요. 이런 거 다 계약에 걸려요. 준비해놓으세요. 그 두꺼비로. 대답. 예. 예. 이거 이런 동시 놓고 가시나? 이거 우리 자기 여기다가 가면 딱일 것 같은데. 그럼 세 개네? 네. 지금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손님용 화장실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 이제 화장실을 보려면 씻어봐야 되잖아요. 씻으시게요? 네. 아니 손님이라도 먼저 이제 샤워도 이게 다녀 해봐야 되니까요. 진짜 아래에서 꾸정물 나온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똥 싼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죄송한데 펠리컨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닦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빨을 빡세게 닦은 거예요. 이빨을 빡세게. 아~ 네. 자, 여기는 이제 게스트 룸. 게스트 룸. 네. 어, 들어가세요. 손님들이 이제 머무는 공간인데요. 이게 자그마한 싱글 침대 하나, 컴퓨터도 이거 사양 나쁘지 않습니다. 아, 컴퓨터 놓고 가시나요? 네네네. 아, 놓고 가시네. 잠깐 두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이런 것도 놓고 가시나요? 우리 자기가 잠자리 때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아, 어떤 식으로 필요하죠? 뭐 보여드려요? 아, 한번 보여주세요. 뭐 보일 수 있나요? 아, 뭐... 네. 아 씨발, 진짜 때려. 여기는 뭐죠? 아, 여기는 지금. 오! 와, 뷰가 지리네요. 네. 오, 괜찮은데요? 네, 저는 여기서 하루에 풀업을 30개씩 하는 편이긴 해요. 오, 가능하시. 둘, 셋. 허리가 그냥 눈머리인가요? 오. 네, 여기. 어머! 뭐, 안녕! 놓고 가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놓고 가시나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복도 전경 있고 여기 홀딩도 싹 열립니다. 집인가? 뭘 보고 계셔? 자기야 내가 예뻐, 저 여자가 예뻐.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서재예요. 만화책들 위주로만 이렇게 두고 있어요. 아, 근데 만화가 별로네. 보석의 나라 이런 거. 보석의 나라 좋아 자기야. 여기. 누가 봐요 이거를? 자기야. 네, 여기도 이제 제가 인테리어 해놨죠. 아, 제가 연말에 구멍이 나가지고요. 주시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다 옵션이에요. 어, 자기야, 이거 좋다. 어, 좋다, 나쁘지 않다. 어, 나쁘지 않아. 어, 돈이 엔화가 있네요? 아니, 씨발 도둑놈들이세요? 2,000원인데 이거? 엔화 200엔이면? 어, 괜찮네. 나쁘지 않아. 어, 자, 여기 부엌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냉장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피 머신도 이렇게 있고. 너무 괜찮다. 너무 잘 돼 있네요. 여기가 또 저희 집의 또 자랑이죠. 아, 이거 네, 인플루언서 방정봉입니다. 이사 들어올 때 지저분해 싹 다 이거 집 추천도 해주시는 거죠? 아, 진짜 이게 개더라고요, 이게. 아, 저기요? 아, 이게 존나더라고요. 아니, 아니요. 식사는 어떻게 뭐 해드시는 편이신가요? 배달 음식이 오긴 오는데 네. 조금 아직 길 설명이 복잡해가지고 네. 집에서 해먹거나. 와, 그냥 직접 요리 해드시네. 냉장고 좀 볼까요? 해먹는다니까. 어? 잘 정리돼 있죠? 아니, 이거 편의점. 아니,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을 해먹는다라는. 그래서 이거 뭐죠? 그 옆에 있는 것도 배달 용기 아닌가요? 해드신다더니.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층은 프라이빗 공간입니다. 작은 거실이 있네 2층에도. 네, 작은 거실이 있는데 이제 고양이들 이렇게 놀 수 있게 좀 해놨어요. 자 여기 오른쪽부터 한번 보실게요. 고양이 분들이 따로 있어요. 자기야 머리 넣어봐. 제대로 확인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편의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되네. 아 네, 다행이다. 괜찮네. 네, 여기는 이제 창고방입니다. 테라스가 있네. 네, 테라스가 있고. 아 이거 진짜 처음 봤는데요? 쟤도 언젠가 결혼해서 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잡고 아내방이 될 수도 있다. 아내방 각방을 쓰신다는 거예요?
개인방이 필요할 아, 개인방.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끈끈해서 늘 붙어 자요. 그 시작이야? 뭐? 아, 두 분 껴안고 자시는 거예요? 아, 껴안고 자죠. 어, 키스도 하고 뽀뽀도 하고. 아, 그럼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플라토닉 러브라서. 플라토닉 또 뽀뽀랑 키스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는 좀 조금 더 더 유기적이에요. 아, 네, 유기적이었는데. 네. 다음 방법. 알겠습니다. 네. 첫 같은 부분인데? 오빠 드레스룸이에요. 자, 보시면은. 다 놓고 하시는 거죠? 네. 자기야, 이건 어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정체성 있네. 둘 중 뭐 할래?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가? 뭐가 더 나? 이거예요. 그쵸? 네. 이게 훨씬. 어. 뭐죠, 이 족구린 인형은? 넥센에서 광고 줬던 건데. 너무 예뻐서요. 자, 2층에 꽃이죠? 안방입니다. 와. 네, 이렇게. 아, 대박이다. 여기 있다면 조금 더 아득한 느낌이 되죠. 아, 여기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네. 네. 아니, 침대를 봐야 되잖아요. 어, 아, 침대도 봐야 되니까. 아, 피디님 안 해보실래요? 좀 더. 앉아보세요. 아니, 앉아보세요. 앉아. 아, 좀 더 가까이. 어떠세요? 괜찮나? 괜찮으신가요? 괜찮나요? 괜찮으신가? 아, 피디님. 아, 어디 가세요? 피디님! 피디님! 괜찮으신가요? 또 약간 재팬 스타일로 여기 살고. 아~ 네. 놓고 가시는 거죠? 네, 다 놓고 갑니다. 아~ 여기는 또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파우더로 아~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엉덩이 종기 났을 때도 짜기 좋을 것 같아요. 피디님이 이제 앞으로 피디님 그 엉덩이 종기 짜주시는 좋아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방보다도 화장실이 안방보다 큽니다. 뭐요? 자기야! 아, 괜찮네. 어, 괜찮네. 어디 봐! 밖에서 그러지 좀 마, 자기야. 너 그렇게 살 마. 여기 선베드 또. 선베드 없어요, 선생님. 아, 앉아 계세요. 네, 앉아 계세요. 어때요? 나가기 전에 확인하자면 저희 또 금고도 있어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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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빨리 자기야. 호환 거예요? 봐요, 봐요, 봐요. 진짜. 아! 나가! 나가! 도둑 쓸게! 빨리 나가! 그럼 이제 3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3층은 이렇게 또 고양이 이렇게 고양이 사람도 올라가도 되나요? 사람을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3층 테라스가 크게 있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3층이 이제 간이 화장실. 그냥 아예 값을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와. 방송인한테는 아이라이트가 많네요. 네. 우리 10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 이야, 이게 웬만하면 월급만큼. 여기 이제 방송하는 공간이에요. 이제 저도 가끔가다 라이브 방송 하는데 저를 보신 분들은 여기가 그 공간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층에는 폴딩도어 그게 다 열리는 거거든요. 네. 필살기고 2층에 조적 욕조가 필살기고 네. 3층에도 필살기가 있습니다. 설마 뭐 비밀 공간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 에이 지랄. 이거 막 문이 막 열린다던가. 에이 지랄. 일반 집을 그딴 식으로지요. 좀 공간 낭비잖아. 그래 좀 병신 같아.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 그런 건 아니지. 대본에 있는 대로 하세요. 자, 3층의 비밀은 뭐가 있을까요? 와 진짜요? 객정다. 여긴가 봐. 여긴가? 여기네. 바다가 뜨면 나오는 거야. 언제 나오죠? 바로 이 공간입니다. 누가 봐도 진열장인데. 경찰이다! 나 여기 살래! 나 여기 살고 싶어! 어떻게 이런 데가 있어! 여기도 에어컨이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무균실이라고. 예. 작업하는 거 말고는 최대한 딴짓 하지 말자. 좆된다! 좆대요! 비밀방! 아, 열심히 잘해주네. 나오세요, 네. 예, 예. 와, 병치. 힘든다 진짜. 그래, 와, 신기하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뭐가요? 뭐 왜요? 저 핸드폰. 이게 왜? 왜요? 왜요? 우회가 너무 많네. 야, 처음 쳐봤어. 뭐 결제하시는 걸로? 아니 뭐 저기 구매하시는 걸로? 얼마에 내놓으실 건데요? 알아보고 오신 견적 있으세요? 근데 이 정도면은 우리는 뭐 제가 봤을 때 1020 정도면은 그걸로는 원룸도 못 구해요. 그래서 원룸 안 구하잖아요 지금. 이 새끼 시절 결혼 왜 했어? 우리 자기 멋진데? 1030 30 너무 갔다 자기야. 25 25 다시 하신 거예요?
자, 일단 뭐 집을 전체적으로 다 보셨는데 나머지 얘기는 1층으로 가서 마저 하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덥네요. 그거 네? 누가 할래요? 뭐요? 아, 좋아요. 근데 펜사 누가 하는데요, 이거? 펜사기? 펜사기가 해줄까요? 해주겠죠? 네. 펜사가 부탁해. 자, 하나 둘 셋은 뿅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1층으로 슝! 가자. 아, 걔도 누워있다. 짜증 뭐, 느낌 뭐가 있네? 뭐야? 아, 진짜 왔네? 최신은 누구세요? 아, 저 길이는 노숙자인데 여기 도와봐서 갖고 가신 거죠? 여기 옵션인데 옵션이라고요? 아, 잘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아, 중개인 통해서 연락 드릴게요. 제가 중개인이에요. 아, 중개인 통해서 연락 드릴게요. 네, 둘러보고 올게요. 아, 예. 네. 둘러보고 오세요. 네. 네. 여기 숙자가 살고 어떻게 살게? 집에 노숙자 좀 아닌 것 같아요. 1,030이 너무 비싸. 너한테 무슨 3층집이 1,030이야? 한층에 10만원이란 거야? 아니 그걸 떠나서 노숙자 다 팔 수 있겠어? 떠나서 정분 나면 어떡해 자기가. 정분 나지 않았어 아까? 아 난 아닌 거야. 저거 주면 어? 이거 주면 1,038만 하지 않아? 이 정도면 1,030 하지. 어, 이거 안 준다고 하지 말고 어.